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점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여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나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잃은 은전 한 잎을 찾는 부인,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세 가지 비유이지만 실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죄인을 크게 불쌍히 여기시며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몸소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은 내가 거짓말장이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죄인일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성과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죄를 짓고 또 형제들에게 잘못을 하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암담하고 비참한 처지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와 같은 분, 이런 언전 한 입을 찾는 부인 같은 분, 방탕한 아들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체험했기에 형제들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맙시다. 이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아멘.